산업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 오늘은 예정이 없던 호외 시간입니다. 호외. 예, 호외. 작가가 되는 수많은 경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입구 중에는 공모전이 있죠. 공모전의 권위는 배출된 작가들이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공모전은 네이버 웹툰이 주관하는 최강자전이죠. 오늘은 2017년 최강자전의 우승자, 늑대와 빨간 모자의 슈완 작가님을 웹툰스쿨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근원 토크를 스킵하고 싶으시면 11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스쿨의 진행자이자 웹툰 작가이자 청남대 만화과 교수인 작가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난지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막, 축하해요! 막 이런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잠시 후에 이제. 너무 얌전하게 시작하네요. 인사드리고 나면 이제 그때 막 난리 나겠죠. 뭐 우리 또 편집 귀신이 있잖아요. 편집 귀신이 또 얼마나 빵빠레, 뭐, 레드카펫 소리, 뭐, 어떤 음악을 깔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 근황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오랜만이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러게요. 진짜 오랜만에. 잘 쉬셨죠? 연휴 때문이죠. 연휴. 네. 연휴 모르겠어요. 연휴란 말은 너무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명절이란 말은 싫잖아요. 이제. 아 그러신가요? 아니, 저는 좋습니다만 명절. 한국에서 아, 현재 왜 본인은 좋다고 좀 웃기다. 아니 2017년도 한국에서 네. 명절이라는 말은 네.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말 아니에요? 아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좀 많이 네, 나아졌나요? 요즘에는 물론 싫으신 분들의 환경도 물론 있지만 네. 이제 점점 많이 변화하는 명절 문화라서 네 그리고 예전처럼 막 그러지 않아요. 아 저는 제가 보기에. 홍란지 선생님은 매우 운이 좋다. 정말 그쵸. 운이 좋은 게 아닌가. 아니면 운이 좋은 건 인정해요. 아니면 밖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가면을 쓰고 남편분께 여쭤봐야죠. 아 남편이 그 고달플 순 있겠네. 명절 반대로. 일주일 전부터 어떻게 변화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 전 진짜 변하는 거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네. 아무튼 이렇게 긴 명절이 찾아오면 네. 뭐 10월드나 왜냐면 명절 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명절 때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냐면 다른 가족 문화가 만나게 되는 충돌 지점이고요. 그렇죠. 다른 세대가 만나는 충돌 지점이고 그러니까 격전지예요. 예전에는 네. 비슷했어요. 다 못 살았거나 다 잘 살았거나 다 대가족이거나 네. 근데 지금은 비혼 아니면 이제 아이가 없는 가족 네.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만화 스토리로 치면 네. 클라이막스죠. 좀 이따 이제 다 뽀세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명절이다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생분들, 취준생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명절. 아마 며느리보다 더 싫으실걸요? 그분들이. 그렇죠. 이제 명절날 최대의 피해자 몇몇 직군이 있죠. 네. 1번, 이제 며느리. 네. 2번, 이제 미취업, 취업 예정자. 또 뭐가 있죠? 고3? 수험생? 수험생. 네, 결혼을 할 나이가 됐다고 어른들께서 맞다. 느끼시는 나이를 맞은 청년들. 결혼 정년기.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아직 없는 젊은 부부. 네. 뭐야 아유, 이거. 다야 다. 부모 빼고 다잖아. 다예요. 아 이러면 또 부모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상처가 있어요. 요즘에는 또 눈치 보시잖아요. 맞아요. 맞아. 네. 아 내가 또 며느리한테 너무 이렇게 얘기 아, 뭐 하라고 하면 우리 아들한테 박아주겠지 않을까. 그쵸. 혹은 또 뭐 우리 딸에게 너무 잘해주면 며느리가 오히려 왜 딸은 저렇게 잘해주면서 나에게는 일 시키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눈치 보시는 네. 시부모님들도 많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네. 명절이 행복한 건 딱 뭐 8세 전까지 이런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8세 이후에 모든 한국인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괌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말해버리시면 어떡해요. 적당히 다른 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갔다 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근황이 아주 많이 쌓여 있고요. 이야, 부럽다. 오늘 좀 풀고, 네. 다음 궁극의 플롯 때 풀고 많이 쌓아놨습니다.
명절에 가신 거예요? 명절. 그 지나고 아니, 갔죠. 아 지나고. 명절 지나시고요. 명절 지나고 네. 양가 다 찾아뵙고 정말 잠깐 잠깐 갔다 왔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재 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이다. 그런 합리화를 그런 합리화를 가지고. 아 이거 제 워딩이 아니고 아내 워딩입니다. 아 그럼요. 너의 휴식은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그동안 염원하던 걸 하고 왔어요. 와. 스쿠버 자격증을 너무 따고 싶었기 때문에. 대단하시다. 물속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주로 이제 익스트림인데, 하늘. 네. 그다음에 바닷속. 우주. 뭐 이렇게 있거든요. 사막. 근데 이 중에 사막은 우즈벡 갔다 왔고, 우주는 아직 안 될 것 같고요. 러시아에 그 체험하는 거 있다잖아요. 우주 체험이요? 네. 엄청 비쌉니다, 그거. 안 알아봤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늘은 아내가 절대 못하게 하고요.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스쿠버는 물 아래 들어가서 그 자유로운 유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격증을 따왔고요. 그 제일 초짜 자격증 1렙짜리. 따오셨어요? 땄죠. 대박. 아, 쉬워요. 오. 이제 2렙이 어렵죠. 2렙은 다음 달에 따려고요. 와, 이래 또 그럼 다음에 또 괌 가세요? 국내에서 아~ 국내에서 할 수 있어요. 네,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서 제일 좋았던 게 그 물고기를 그래 보면서 3천으로 이동하는 게 되게 좋잖아요. 3천으로 이동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네. 지면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죠? 네. 마이클 조단이 돼도 1m 정도 점프가 그쵸. 끝이에요. 네.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 3차원으로 움직이잖아요. 아, 3차원으로 움직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아~ 그게, 아, 설명을 제가 조만간 자세하게 할게요. 오늘은 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 근황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작가로서, 네. 그런 종류의 그 체험을 너무 좋아하는 저에게는 신세계였다. 오. 옛날같이 그 비싼 취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되게 많이 싸져서 동호회 같은 데서 이제 들거나 하면 되게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 500? 뭐 이런. 아니. 40만원이면 이제, 40만원? 50만원이면 딸걸요? 아, 그래요? 저 오랫동안 돈을 모아. 되게 당황하셨어요. 제가 자꾸 놀려. 나 지금 동공 흔들리는 거 봤어요? 저를. 이분이 오늘 왜 이러시지? 깜짝이야. 왜 이러지, 오늘? 상태가 안 좋으신데요? 즐겁게 하자는 거죠. 연휴 괜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여러분들께도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그 다이빙 네. 알아보시면 새로운 세계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홍란진 선생님의 근황은? 제 근황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도 궁금하니까. 네. 저는 방학 때보다 네. 훨씬 더 많이 쉰 것 같아요. 방학 때보다 많이 쉬었다고요? 네, 방학 때보다 훨씬 깊이 있게 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깊이 있는 휴식인가요? 예를 들자면, 아, 생각해보니 또 그렇지도 않았네. 뭐야. 아, 한 11일이 쉬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11일의 그 기간 동안 한 8일까지는 해야 할 게 있는데. 해야지 하면서 쉬었어요. 이거 증후군인데. 네, 마감 중. 네, 마감 중. 네,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네, 한 계속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한 거 있잖아요. 아, 제일 싫어요. 있지만 네, 제일 하지만 싫어, 제일 지금은 싫어. 나는 움직이기 싫고 이러다가 네. 아 진짜 내가 이러면 정말 인간도 아니다 싶어서 일요일 날 네. 아이들을 맡기고 남편에게 아, 네. 날 찾지 마. 너무 중요한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네요. 오늘은 날 찾지 마. 나는 일할 거야. 아, 일할 거야 또? 예, 예. 그 마감을 했어야 되니까 네. 일을 정말 미루던 일이라서 막 하러 갔어요. 근데 언제 들어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 늦을 수 있어. 점심 저녁 잘 챙겨 먹고 알았지? 그러면서 네. 나갔어요. 나가서 네. 진짜 마음 먹고 막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그렇게 늘 많아요? 그러니까 미루니까 그렇죠. 일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많긴 하세요. 아, 바빠요, 진짜. 나는 참 정말 아 진짜 제 자신을 또 돌아보고 아,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게. 아, 많긴 아무튼 하세요. 예, 네.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런데 3시쯤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자괴감스러운 거예요. 놀릴 수가 없네. 아니 4시간 만에 끝나는 일을 이렇게 미뤘어. 이걸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넌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거를 아, 제 자신과 계속 아닙니다.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위로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신해철의 고스트 라디오처럼 아 그렇게 해드려요? 이 찌질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 저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네.
아니 정말 문제예요 이게. 이건 남들한테 정말 피해를 주는 건데 왜 그렇게 하기 싫으면 꼼짝을 하기 싫은지. 아니 얼마 전에 제가 네. 데니스 홍 박사님 만났거든요. 로봇공학 박사님. 로봇공학의 네. 거의 뭐 네, 세계 네. 최고인 데니스 홍 박사님하고 저하고 또 한 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AI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절대 우리 대신 못할 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로 이제 배틀이 붙었어요. 제가 이겼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감 미루는 거 우리밖에 못해요. 게으름. 아 그거는 천성이에요. 로봇, 그러니까 이제 홍란 선생님은 난 이겼네요 AI를. 그렇죠. AI를 낫다. 이렇게 하면 돼요?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나 빨리 끝나서 오히려 자괴감이 느꼈던 네.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하지만 깊이 있게 잘 쉬었습니다. 되게 복잡하네요. 홍란 선생님 근황을 정리하면 자괴감이 들고 깊이 있게 쉬었다. 네. 잘 알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고요. 저희가 연휴 동안에 그 팟캐스트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녹음하는 기분이 듭니다. 네. 팟캐스트 청취자분들도 잘 지내셨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호회죠. 호회죠. 원래 계획이 없던 네. 호회입니다. 지금까지 이 최강자전, 작년까지는 대학만화 최강자전이었던 네. 국내 최대 웹툰 공모전의 우승자 인터뷰를 이렇게 빨리 한 곳은 없었어요. 맞아요. 아, 팟캐스트에서는 없었을걸요? 없었죠. 예, 네, 맞아요. 없었을 지금까지 없었죠. 네. 그 이유가 뭐 지난 대회 우승자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웹툰스쿨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초대 손님을 오래 기다리셨는데 빨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2017년도 네이버 웹툰의 최강자전 우승자, 정말 결승전은 박빙이었죠. 에이, 정말. 바로 늑대와 빨간 모자의 작가님이신 슈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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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슈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강자전 우승이 지금 녹음 시점으로 언제 전에 결정해 놨죠? 최강자전이 며칠이었더라. 우승한 이후 뒤에는 정신을 놓으셨군요. 제가 마감을 하고 그 이후로 튀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네, 한국을 떴어요. 아 우승 결정 이전에 마감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는 이제 난 신경을 안 쓰겠다. 난 내 손을 떠났다 이건. 그럼 거의 한 3-4주 됐네요. 그렇겠죠. 추석 전주 네, 네.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 전부터 현실로부터 도피하셨다가 웹툰 스쿨 때문에 네. 오셨습니다. 다시 또 이 얘기를.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 그 네. 뭐 위풍당당 행진곡 이런 거 네. 나가고 있을 거고요. 혹시 작가로서의 인터뷰는 이게 처음인가? 그렇죠. 지금 작가 신인 작가 영광입니다. 진짜 우리 처음이라 네, 영광입니다. 서로 영광. 잠시 영광.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최강자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청취자분들께 드리자면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웹툰 작가 준비를 하시면서 공모전 같은데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작가님도 공모전 경험이 이전에 많이 있었나요? 대학만화 한번 나갔었고. 대학만화 최강자전이었을 네, 때 그때 한번 그냥 그때는 제가 학부생이었으니까 네네네 그때 나가 한번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한번 나갔었고 네. 그 다음에는 잘 없어요. 그렇죠. 네. 공모전이라는 게 이제 지금 방금 전에 학부생이라고 하셨는데 청강대 동문이세요? 네. 청강대 동문이신데 아 이걸 이렇게 네. 빨리 터뜨리시나? 네. 그러면 편집 어때요? 자세한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하지만 네. 청강대 동문이시라는 입이 막 근질근질하지 않아요? 막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이제 싶고 청강대 동문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네. 만화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네. 공모전 한 번 두 번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수많은 공모전들이 있는데 다들 한 번씩은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공모전이 맞아요. 사실은 네. 네이버 웹툰 공모전이에요. 네. 거기에서 우승을 하신 개인적인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정말 이렇게 말하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고요. 그럴 것 같아요. 박빙이었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옥 같은 나날. 이제는 사실 지금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네이버한테 우승 결정이 나고 네네네. 네이버 측에서 연락이 이제 안 와가지고 이거 이름 얘기 해도 되나요? 어떤 얘기요? 이런 뭐 사
개인적인 이런 막. 뭐 어떻습니까? 그래요? 아, 네이버 담당자분들이 연락을 할 겁니다. 네. 네, 일단은 만끽하고 계시면 연락이 갈 텐데. 네, 그래, 아니, 근데. 불안해, 지금. 불안해. 불안할 것 같아요, 그쵸? 왠지. 아, 작가님 불안하시구나. 이제 뭔가 결정이 나야지, 이제 뭐 도장이랑 찍던가 저 통장이 맞아, 있을 때 끝나는 건데, 아, 이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아, 약간. 그쵸.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갑자기 수환 작가님이. 네. 뭐 신문 사회면에 날 만한 짓을 네. 하신다거나 그럴까 봐 지금 심각한 범죄를 뭐 그렇네요. 그런 경우가 혹시 생기면 혹시 모르잖아요. 네. 혹시 모르는 거니까 시상 추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일 없어요. 네. 그죠? 네. 이미 이름이 다 공고됐었잖아요. 네.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약간 정리하면 이거군요. 실감은 나지 않는다. 그렇죠. 지옥 같았으나 맞습니다. 기쁨 실감은 나지 않는다. 네, 딱히 그 당시에도 우승 그 발표 날 당시에도 네네. 옆에서 막 축하한다 해주는데 저는 되게 감흥이 별로 없었어요. 네, 제가 네이버 연재 결정 난 날 그랬어요. 아. 지옥 같은 10개월이 끝나고 결정이 난 그날 네. 동료 작가님들과 술을 먹고 있는데 아무런 실감도 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다 먹고 집에 가서 이제 토하면서 되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가 이게 혼자 있을 때 약간 그 느낌이 새록새록 갑자기 나요. 맞아요. 네. 너무 먹어서 토는 안 했지만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결정 난 날 뭐 하셨어요? 저요? 우승 확정된 확정된 날? 그때 저는 이제 집에 있었죠. 오늘 인터뷰가 쉽지 않겠네요. 지금 이분이 첫 인터뷰셔가지고 괜찮습니다. 편하게 첫 인터뷰. 아, 제가 네. 이제 잊으려고 집 앞 근처 코인노래방을 갔어요. 잊으려고요? 네. 혼자서요? 아, 그 시간이 너무 기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그게 마감이 5시? 저녁 5시였거든요. 네.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아, 어떻게 그걸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결승 우승작이 결정되는 날 아침. 아직 오후 5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때까지 이제 일상생활을 했죠. 이제 네. 잊으려고 하면서 네. 잊으려고 막, 아, 생각하지 말자 이러면서 그래도 뭐 어떻게 보게 되고 F 잡고 그냥 오씨 F 계속 누르지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서 한 시간 정도 놀다 오면 끝나 있겠다 하면서 오후 4시쯤에 네 코인노래방을 갔어요. 네. 아 진짜 하면서 혼자서 네 그때 부르신 곡목은 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일본어로 된 잘 적은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코인노래방 아이고 괜찮은 팁이네요. 네. 그러게요. 이후에 최강자전에 참가하신 우승 후보자분들은요 네. 코인노래방 애용하시면 되겠다. 네. 아, 좋네요. 잊을 수, 영화를 네. 보시던가 그렇죠. 네. 네. 예를 들면 왕좌의 게임 7 7시즌 뭐 이런 거 몰아보기 나, 일부러 아껴뒀다가 딱 틀면 하루쯤 그런 건 안 돼요. 아,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치 아, 맞아요. 멈춰서 나중에 이걸 보게 된다면 되니까 아 네네네 영화라던가 진짜 내가 내 의지로 멈출 수 없는 그런 거를 해야 돼요. 아, 내 의지로 멈출 수 없는 거요? 네. 예를 들면 GTA 이런 거 하시면 되겠다. 아하 본인 입장에서 특혜 듣고 하세요. 물속에서? 속이면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시겠네요. 네. 아니 물속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시간 정해져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질소가 체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그래서 네. 당일날 결정이 된 순간 코인노래방에서 그냥 보신 거예요? 네. 노래하다가 5시 땡! 이렇게 본 거예요? 아 이제 됐겠지? 하면서 딱 봤는데 아, 네. 네. 우승 오,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혼자 있었어요? 그때 네 그쵸 혼자서 이제 코인노래방에서 혼자 혼자가 얼마나 꼴인데요. 술은 있었어요? 네? 내가 떨어지는 상황을 대비해서 뭐 술을 사놨다거나 아니요 그런 건 없었고 이제 그냥 저는 마음을 그때 비웠었거든요. 왜냐면 3위까지 이제 올라가면 결승까지 올라가면 일단 연재는 되는 거고 네. 아 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야 이거 봐라 짱 등수는 놓자. 상관없다 네. 그것도 좋고 어차피 1,000만 원인데 상금 1,000만 원 나한테 올 거 상금 1,000만 원이군요 네, 올지도 몰랐지만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는 거다. 나한테 정해진 건 없으니까 일단 우승 상금은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연재는 결정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한결 가볍게 아, 갔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질문을 다시 해야겠다. 네? 결승 올라가기 전에 4강 때 같은 거네. 4강 때. 네. 연재가 결정되냐 안 되냐의 차이는 이제 4강 때잖아. 그렇죠. 네. 그때 결정났을 때 기분 어디 있었어요? 그때는 집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비행기표를 알아봤어요. 도망가자. 네. 그때는 좀 많이 멘붕이 많이 와서 내가 연재가 결정이 되든 안 되든 한국은 일단 떠나고 싶다. 그때 아
4강 다음에 결승이고 그 다음에 그거죠? 네, 저는 그때 4강이 준결승이죠. 네, 준결승하고 네. 결승하고. 네. 사실 이제 약간 기억이 다 휘발이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원하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4강 때는 엄청 막 멘붕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4강 이전인가? 4강 때인가? 아무튼 그 시점에서 딱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더 이상 한국에 있으면은 안 되겠다. 현명하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침 후쿠오카 가는 비행기가 싸게 나왔다고. 후쿠오카. 가깝잖아요. 후쿠오카 그래서. 가깝죠. 네. 핵 위험도 좀 적고. 아, 네. 네. 꿀팁. 네. 가시려면 후쿠오카 가요. 갔죠. 네. 그래서 이것까지 말해버렸네? 후쿠오카 갔다는 것까지? 다 말하시는데요? 네.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후쿠오카에서, 그럼 후쿠오카에서 연재 결정된 걸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듣고 가신 거예요? 마감 다 끝내야죠. 그렇죠. 마감, 이렇게 결승 마감까지 이제 해놓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버틴 거예요. 네. 이제 마감,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놨으니까 난 돌이킬 수 없다. 이러면서 빨리 이걸 끝내고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처음에는 그 세이브가 있었거든요. 하나라도 세이브가 하나 있었는데 네. 저는 그거를 계속 끌고 갈 줄 알았어요. 제가 마감을 되게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가지고 세이브를 가지고 간다 네.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여유 있네 이랬는데 네. 점점 갈수록 이게 여유가 있다가 믿는 때가 있어요. 네. 마지막 화는 진짜 바로 그 그냥 그 실시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마감 날 바로? 아, 나 마감 날이 출국일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 이후, 이 시점까지는 끝내야 된다. 끝내야 된다 하면서, 이틀 전에 끝났죠. 작가님이, 네. 배수혜진을 좋아하시네요. 그죠? 비행기 티켓, 마감 날. 그러게요. 이런 거를...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굉장히 신선한 분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요, 웹툰 스쿨의 호외편. 뿌띠 롱톱이라고 하죠. 2017 최강자전에 늑대와 빨간 모자의 슈한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듣고 올게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네 여러분 저스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이 노래? 네 귀여워요. 묘하게 중독되는 네, 계속 생각나고 시그널 듣고 오셨고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콧소리가 지금 듣기 싫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괜찮은데 그럴까요? 네 별로 티 안 납니다. 근데 오늘 슈한 작가님이 첫 인터뷰라 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신들린 드리블을 아직 안 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해도 괜찮으십니까? 하시면 됩니다. 네 하시면 그래요? 좋아요. 드리블 하시면 돼요. 똥볼을 차더라도 일단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최강자전 결승 진출 그리고 우승 결정 날에 네. 작가는 뭘 하고 있었나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봤고요. 네, 궁금해하는 상황이죠. 많이들 궁금해해요. 네, 맞아요. 이런 네. 걸 궁금해할까요? 그럼요. 궁금해합니다. 네. 늑대와 빨간 모자라는 작품은 이제 독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독자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팬이 됐을 테고 그 팬들은 작가의 어떤 특정한 순간을 되게 알고 싶어합니다. 맞아요. 디테일하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최강자전 실시간으로 따라가지 않으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어떤 작품이길래 과연 우승을 했을까? 늑대와 빨간 모자라는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늑대와 빨간 모자는요. 네. 이제 고등학생 여학생인 아민이라는 친구가 아민이. 네, 이제 신체적 변화를 겪어요. 그렇죠. 신체적 변화 이제 막 털이 나고 네. 이빨도 길어지고 뭐 그런 개과 동물로 변하죠. 그렇죠. 네, 개과 동물로 변하면서 사실은 네 그렇고 이제. 전학을 왔는데 그 반 친구들과 엮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입니다. 설명 쩌는데요? 설명 쩐다. 스포일링 없이. 스포일링도 없는데요. 무슨 작품인지 알 수 없어요. 네. 제목부터 여쭤볼게요. 네, 일단 늑대와 우리가 빨간 모자. 늑대와 빨간 모자 하면 다 알고 있는 동화잖아요. 네네. 할머니 집 가서 네. 늑대 죽이는 잔인한 얘기. 네, 잔인한 얘기. 그 동화가 모티브가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면 되겠죠?
주인공은 이제 여자아이가 여고생이 네. 늑대가 되고 네. 늑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빨간 모자 역할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빨간 모자는 이제 미궁에 가려진 아니 그러니까 베일에 쌓여진 네. 아이지만 남자아이고요. 남자아이고요. 크림슨 로브가 생각나네요. 아, 크림슨 로브. 빨간 모자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동화의 모티브를 얻어서 가지고 온 현대판 네. 판타지성이 있는 로맨스 코미디 느낌의 개그물이에요. 개그물.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나요? 네. 진짜 잘 설명하신다. 정말. 다시 제가 말한 대로 하시면 돼요. 아, 네. 농담이고요. 네. 여러분 이런 작품입니다. 네. 일단은 네. 만화를 전공하신 분이고 네. 얘기를 들어봤더니 고등학교 때도 만화를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뿌띠 롱터뷰인 만큼 어린 시절까지 가지 않고요. 만화를 공부해서 직접 전공까지 했던 얘기까지 돌아가 볼게요. 네. 자, 어떤 고등학교길래 만화를 전공하신 거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네. 한국 애니고요. 네. 네. 그 유명한. 그러니까요. 한남. 예. 제가 고등학교 들어간 그리고 또 호랑님도 못 가신 한국 애니고. 그러니까 엘리트들만 모인 데는 한국 애니고. 한국 애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애니고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 1학년이었기 때문에. 아. 고1 때 만들어져갖고. 아 그렇구나. 네, 그때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네네. 일단은 작가님은 고등학교 때 애니고 있을 때부터 만화가를 꿈꾸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입시를 하면서 네네. 만화 그 애니고를 이제 입시를 쳤지만 그때는 만화가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면 애니고를 간 목적은 뭐였어요? 그러게요. 애니메이션?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친구가 그때 같이 그림 좋아하는 만화 좋아하고 같이 그림 그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덕모다치들. 네, 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덕모다치.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언니가 애니고에 갔다고 하면서 이제 같이 가자고 이러는 거예요. 뭐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준비를 했죠. 네, 애니고라는 데가 생겼다. 네. 신기해. 신기하다. 네, 신기해요. 그런가요? 네. 네, 신기합니다. 정색하고 말씀드리자면 그냥 야 우리 언니 갔어 우리도 가자 이러기에는 그래도 입시인데 그러니까요. 아 그때 친구를 통해서 들었던 네. 애니고에 대한 얘기가 되게 뭐랄까 환상적이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얘기 들었길래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그냥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랑은 달리 되게 자유롭고 막 교복도 안 입고 뭔가 작품 뭐 염색도 하고 다니고 아. 만화 봐도 혼내지 않는데 뭐 이런 네. 거 있죠. 그랬네요. 네. 그쵸, 애니메이션 봐도 혼나지 않아 뭐 이런 거. 와 신세계라고 막 그런 거예요. 코스프레하고 학교 가도 돼요 이런 거예요? 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명확히 네. 그건 루머입니다 여러분. 네. 애니고 간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염색도 뭐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있긴 하지만 갑자기 백발하고 간다고 막 오케이 저는 뭐 그런 거 아니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깜놀. 그때 하고 이제 안 하는 거죠? 아, 네. 아까 어쩐지 아까 그 모발이 이거는 한번 탈색을 거쳤던 아, 모발. 아, 진짜요? 아닙니다. 그게 티가 나요? 농담은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네. 애니고에 그래서 네. 일단 만화 때문에 간 건 아니었군요. 네, 그냥 저는 그때 그림을 그렸었고 이제 취미로 네. 계속 그리고 있었고 덕질도 뭐 좀 했고 그쵸 뭐 이제 만화 좋아하고 네. 근데 이제 공부는 하기 싫고 아, 네. 그때 애니고가 이제 성적을 조금 보고 실기를 쳐서 보고 네네.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준비한다는 명목하에 공부를 놨어요. 아, 네. 네. 그래도 공부는 중요하죠. 네. 네 여러분. 공부는 중요합니다. 위험천만한 루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요. 네. 네. 정말 공부는 잘해야지 어디든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실기 비중이 높았으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일단 중학교 때 입시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애니고에 갔어요. 있어요. 많은 거 생략한 것 같지만 네. 갔어요. 그걸 붙는 일도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네. 네. 아. 그림 그때도 이미 그림을 잘 그리셨나 보죠. 아 일러스트라거나 아니요. 그렇게 뭐 잘 그리진 않았는데. 근데 붙었어요? 아니요. 아니. 잘 그린 친구가 훨씬 더 많았으니까. 아, 꿀잼이다. 예. 꾸준히 많이 계속해서 그려오긴 했었나 봐요. 네. 아, 제가 그때 만화를 제대로 그린 것도 그 중학교 때 그때 하면서 친구 따라서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입시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군요? 네, 어떻게 됐어요?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왠지 모르겠지만. 신이. 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학을 했죠. 네. 네. 매니고에 입학하며. 야, 오늘 편집할 거 많겠다. 공민호 작가님, 공민호 PD님의 분발을 기원하며. 아, 저 기억나요. 간단한 얘기인데요. 제 생애 첫 인터뷰 기억나요. 가관이었어요. 아, 진짜요? 가관이란 네. 소린가 지금?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낫단 얘기죠. 아, 그래요? 그때를 떠올려봤더니 굉장히 노련하시다, 이분은. 오, 정말요? 아, 정말요? 안 되는데요? 제 첫 인터뷰는요, 그러게요. 반대로 가관이었어요. 어떡해요? 볼을 안 놓는 거죠. 아, 계속 항상 얘기하느라고요?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구나. 아, 말 빠르고, 아, 어버버하고. 그런 면에서 괜찮습니다, 편하게. 네. 네. 딱히... 앞으로 많은 인터뷰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맞아요. 슈한 작가님은 많은 독자분들과 기자님들을 만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오늘 편하게 하시는 네. 주력을 다해서 네. 애니고에 가면 네. 그 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좀 갈린다고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화를 준비하고 꿈꾸는 진지한 만화 가지마시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쪽을 꿈꾸는 사람들 그쵸. 그리고 종합적으로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덕질 자체를 만끽하는 학생들 일반 네. 뭐 이 정도로 갈린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분위기가? 이게 애니고가 과가 4개예요. 네. 그러니까 반이 4개로 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화창 작가, 네. 애니메이션과 이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또 4개라면서요? 네. 영상 연출하고 게임 그 컴퓨터게임 학교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 애니과 쪽으로 일단 입술을 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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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저희 친구들을 보면 덕질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덕질만 하는 애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덕질 하는 친구들이 이제 각 그 이게 같이 이제 만화가를 꿈꾸면서 덕질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공부만 하는 친구들은 진짜 공부해가지고 만화가는 안 하고. 네. 만화가가 아니라 이제 다른 디자인과나 뭐 어디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네.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를 정하는군요, 생각보다. 신기하네요. 그 네. 공부한 친구들이 디자인과를 가고 그러니까. 유학을 간다는 게. 왜냐면 애니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인식 중에서는요. 네. 너무 좁은 진로만이 그러니까. 앞에 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군요. 네. 자기가 하자고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다 고등학교 그 교육은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냥 전공만 거기에 덧붙일 뿐이지. 네, 그렇죠. 네, 그냥 인문학 공부도 하니까 네네. 그거 하면서 이제 내신 쌓고 게다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이 장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약간 특례 입학 같은 입시에 다른 룰을 적용받죠. 네, 다른 룰이 있으니까 네. 그걸로 해서 좀 더 편하게 갈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대학을 인문 쪽이나 아니면은 일반 디자인 쪽 대학을 안 가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놀면서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걔네들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본인이 놀았다는 것을 되게 여러 번 강조하시지만 아, 네. 오해하지 마세요. 작가님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지만 맞아요. 실제로 굉장히 네. 열심히 합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홍만희 선생님 맨날 저렇게 자학하지만 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저는 있습니다. 좀 야단 맞아야 돼요. 제가 지금 웃긴 거 봤어요. 슈한 작가님이 진짜 지금 이 인터뷰 자리가 네. 편안하지 않다. 긴장된다라는 네. 걸 알 수 있는 딱 알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가방을 안고 계시죠? 아 이거 옆에 두셔도 됩니다. 아 그게 제 이게 안심이 돼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안전 행동이라고요.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배리어를 만듭니다. 아니 한쪽에 볼게요. 네. 재밌다. 그런 해석을 바로 해주시니까 그러게요. 놓게 되네요.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아, 네. 보통 그 수업 끝날 때 종례 시간에 가방 안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선생님 말 안 빨리 가려고. 아, 빨리 나가고 그치. 싶다는 표현인가. 네. 뭐 이러면서. 아. 자, 애니고에 가서 네. 결국은 그 다음 진로까지도 만화를 전공으로 택하셨는데요. 네. 그 사이에 계속해서 여전히 만화가로서의 꿈은 마음속에 없었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출판 만화를 많이 봤잖아요. 단행본으로 된 만화를. 네, 그렇죠. 거기 후기를 보면은 그 작가님들이 이제 작품 뒤에 맨날 후기를 쓰잖아요. 그렇죠. 만화로 이렇게. 네. 맨날 힘들다고. 힘들고
막 집어가죠. 네, 막 맞아. 장난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보면은 만화가 뭐 돈도 못 번다 막 이런 얘기 많아요. 여러 가지 만화가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이 사실 네.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로. 내가 왜 힘들고 돈도 못 버는 직업을 나는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그냥 나는 이제 제가 그때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뭐 앞뒤가 안 맞아요. 아, 그때는. 그때까지는. 그래가지고, 아, 뭐, 이렇게 재밌는 거 하다가 나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진로를 찾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화가 아닌. 네, 만화가 네. 아닌. 그때까지는 그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안 하겠다라는 네. 생각만 했었거든요. 네. 세이브를 믿는 작가들의 마음과 비슷하거든요. 아, 내가 성적도 괜찮고 정말. 공부 좀 열심히 했으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너무 논 거예요. 이것도 작가랑 똑같아. 어떻게 하다 보니 세이브가 없어진 거예요. 네, 너무 놀아가지고. 너무 똑같은데요? 이제 제가 배운 게 이제 만화밖에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 할 줄 아는 만화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 대학도 이제 청강대로 왔고 네, 네. 하니까 그때도, 점점 만화를 그릴 수밖에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때도 없네요.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네. 끝날 때쯤 입시를 해야 되는데 네. 가만히 돌아봤더니 네. 현재로서 내가 해왔고 할 수 있는 것이 만화밖에 없더라. 네. 근데 이게 되게 많은 작가님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생각보다 정점에 오른 여러 작가님들 중에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만화 말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라는 말을 엄청 많이들 하세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것저것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분들도 인터뷰는 네. 사석에서는 나 만화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작가를 한 거야 이런 말씀 꽤 하시더라고요. 아,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청년대 만화과에 들어오셨어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문이십니다. 아, 저는 못 뵀죠. 네, 저는 저도. 최근에 임용이 됐기 때문에 한참 전에 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선배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청년의 동문이라고는 하지만 슈한 작가님을 네. 뭐 교수와 학생 이런 개념으로 만난 적도 없고 지금은 전적으로 동료 작가로서 인터뷰를 네,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네, 네. 명확한 관계 설정. 네. 그래서 학교에 왔더니 학교 여기서도 학교에. 계속해서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이어서 네. 어떤 기분이었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 하겠구나. 이제 난 만화밖에 네, 없는 만화밖에 없구나. 그러면... 게다가 그때 이제 그때 점점 웹툰이 좀 발전해 가는 시기였어요. 네. 네. 시기적으로도 시기적으로 딱 이게 네. 됐던 거죠. 이제 출판 만화가 사장이 되면서 아, 이런 말을 하면 또 안 되겠지만 이제 점점 이제 됩니다. 네, 그래요? 네. 이렇게. 많이들 하는 말이에요. 출판 만화 를 이제 고집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네. 네, 출판 만화를 계속 배웠으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웹툰보다는 이제 출판 만화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점점 웹툰을 하게 되고. 일단 독자들이 다 웹툰 쪽으로 많이 네, 갔죠. 네. 그렇죠. 점점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웹툰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맞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출판 만화 연출 같은 거를 가르쳐 주긴 하는데 네. 뭐 다 그래도 이제 웹툰을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니까 네.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청년들 만화과에서는 출판과 웹툰 양쪽을 다 가르치긴 합니다. 네, 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작가로서 느끼는 건데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출판과 웹툰 이 두 가지 개념이 네. 참 뭐 독자들 사이에서도 싸우고 작가들끼리도 반목한 적이 있었어요. 이 두 개를 갈등 구조로 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명확히 형제나 사촌 느낌의 매체지만 다른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아버지와 아들 그럴 수도 엄마와 있고, 딸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별개의 매체입니다. 별개의 매체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출판을 되게 고집하거나 출판만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많은 지망생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그거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다만 이건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계속해서 출판을 봐와서 그 형식에 애착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 아닌지 가끔가다가 독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시장이 조금씩 변화하면 적응해서 변화하는 것도 또 옵션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고민을 안 하고 계속 뭐라고 할까 집착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출판만 혹은 웹툰만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네. 약간 둘 다 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둘 다 해보는 거. 둘 다 해보는 게 중요한 경험인 네.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둘 다 해보셨어요? 그럼요. 학생 때. 그쵸. 어땠어요? 처음에 적응 좀 안 되지 않아요?
페이지 콘티 짜다가 아, 웹툰 콘티 짜고 이게 있는. 페이지로 하다가 이제 웹툰이랑 페이지랑 조금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호흡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네. 페이지 일단은 저는 처음에는 페이지 만화를 원고를 이제 콘티를 먼저 짜고 그거를 이제 따로따로 떼가지고 네. 스크롤로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스크롤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니까 너무 뚝뚝 끊기는 것 같고 생각보다 집어 넣어야 될 컷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그 스크롤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스크롤로. 그 저도 배운 건데 네. 그때 미생의 윤태호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네. 그 페이지로 콘티 짠 다음에 원고에서 잘라서 새로 스크롤로 붙이는 그 작업이 그 웹툰 콘티 공부하는 되게 좋은 방법이었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차이점도 보이긴 하는데 추가로 뭘 넣어야 되고 어떤 걸 빼도 되는지가 보인다. 아, 맞아요. 그 컷 다 하나하나 키우고 아, 맞아요. 말풍선 컷 밖으로 빼고 뭐 이런 네. 일련의 과정을 한 두 번 해보면 아, 이 웹툰에 대해 감이 잡힌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페이지 공부하셨던 분들이 웹툰을 도전하실 거면 그거 잘라 붙이는 거 몇 번 해보면서 네. 추가 컷을 그려보시면 감이 온다고 합니다. 네. 꿀팁이었고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만화가라는 직업이 가시거리에 들어왔군요. 그렇죠. 이제 만화가를 이제 목표를 하고 이제 동무전도 몇 번 나가고 작품도 이제 졸업 작품 같은 거 하면서 네네네. 구상도 많이 하고 해봤죠. 아무래도 전 전공을 안 해봤으니까 네. 맨날 홍쌤한테 물어보거든요. 전공하면 뭐가 좋냐고. 제가 지금 느끼는 최고의 장점. 좋으나 싫으나 원고를 해보게 돼요.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게 없었어요. 아. 저 독학했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27살까지 만화를 안 그렸어요. 그래갖고, 제일 부러운 게 그건데, 지금 반응 보니까 진짜 그렇나 보네요. 아, 네. 원고를 많이 하게 됩니까, 진짜로? 그럼요. 네, 많이 하게 되죠. 왜냐면, 원고가 과제니까, 안 하면. 짤리니까. 그게 좋으나 싫으나 아무튼 많이 하게 된다는 네, 건 어마어마한 장점이네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혼자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옆에서 그냥 교수님들이라도 선생님이나 뭐 그런 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채찍질 하면서. 예, 네, 과거에는 진짜로 채찍질을 했단 말도 있어요. 지옥의 청강이란 말이에요. 농담입니다. 저 오기 전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은 네.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계속 그러니까요. 작업을 하니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안 할 수가 없죠. 불안함도 있죠, 좀. 초조하고. 친구는 다 해가는데 졸전 다 했다고 막. 졸전 다 했는데 나는 콘티 짜고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너무 좋겠다. 그렇죠. 네, 무엇보다 저는 그 애니고이도 졸업 작품이 있어요. 졸업 그 뭐냐 책. 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저는 되게 게을러가지고 그때까지 막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하다 그만두고 아니면 제가 대학 때보다 공모전을 고등학교 때 더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때 되게 많았어요. 고등학생 대상 이제 공모전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서도 한번 한 적 있었고. 네. 그래서 그때 공모전을 하면서 원고를 그 공모전용 원고를 한 기억은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내 작품을 하겠다고 구상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침 그 뭐냐 졸업 작품으로 네. 책을 내는 게 매년마다 있으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진짜 제가 한 40페이지 넘게 짰는데 그것도 줄이고 줄여서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너무 하기가 힘들었었어요. 처음으로 중편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엔 중편이에요. 아, 40페이지 네. 짧지 않습니다. 네. 네. 그걸 하게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되게 그때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컴퓨터로 원고를 하던 때였거든요. 태블릿을 맨날 디지털 원고 스크린톤 붙이다가 막 이제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되게 하기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힘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마음을 다 잡았죠. 내 돈 주고 내는 거 아니다. 아, 네네. 언제 책을 한번 내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동인 원고를 하다못해 하더라도 그 자비가 들잖아요. 저도 뭐 네. 알바 많이 했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짜로 학교에서 책을 내주겠다니 이제 게다가 뭐
퀄리티도 막 엄청나고 막 책도 크고 그건 역시, 해야 된다. 욕심이 느껴집니다. 굿즈에 대한 막 현물에 대한 마음이. 그렇다기보다 이제 그 학교에서 준 기회를 이제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했어요. 벌써 인터뷰 적응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뭐 놀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게 논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항상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상시에 난 굉장히 여유롭게 있어라고 하지만 그 기회를 포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전이 있을 때 하시고 그런 거 보면 분명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논다고 이렇게. 말하는 작가님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아 나 공부 안 했어 하는데 100점 이런 얄미운 본인 얘기입니까? 아니요. 난 진짜 안 했어 하면 진짜 나 진짜 안 했는데 저 진짜 안 했거든요. 저도요. 저 진짜 안 했어 안 했다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2017년 최강자전의 우승자 늑대와 빨간 모자의 슈안 작가님과 함께하는 뜨띠 롱터뷰 듣고 계시고요. 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롱터뷰에 초대된 작가님들이 전공생 출신도 있고 네. 비전공생 독학 출신도 있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만약에 현재 만화과에서 만화를 배우고 계신 분이다 그렇다면 오늘 초대되신 슈안 작가님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뭐 공감도 가실 거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참고도 될 거고요. 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전공이 아니다. 나 지금 혼자 하고 있어서 막막하고 무섭다 하시는 네.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배울 수 있다 혹은 배울 기회가 있다 배우면 뭐가 좋다는 참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공이 아닌 방법을 지금 쓰고 계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장점도 갖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모두 들으세요. 네네. 편하게. 요즘은 네. 추가로 만화를 배울 것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럼요. 저는 네. 그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만화를 해와가지고, 만화만 전공을 했어가지고,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떤 컴플렉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 인문 계열이나, 네네. 뭐 그런 보통 그, 만화가 아니라 인문학적인 네. 교육을 받은 네. 사람들이 겪는 뭐 사회적인 경험이나 뭐 캠퍼스에서의 경험 네. 이런 거를 게다가 저는 일반적인 고등학교도 아니니까 네. 그 되게 제가 지금 학원물을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대한 그걸 네. 모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되게 저한테는 이제 작품을 하면서 약간 장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만 보는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게 컴플렉스가 있어서 저는 되게 좀 후회를 한 적도 있어요. 왜 내가 고등학교 때 전공했으면 됐지. 대학까지 와가지고 이걸 했어야 됐나. 많이 배운 것도 있긴 하지만. 거꾸로는 안 됩니까? 고등학교 괜히 거기로 갔다. 아니, 저는 네. 되게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차라리 넓은 학문을 배우면서 네. 그냥 숨 쉬듯 그냥 그림을 그리면은 게다가 이제 취미 생활처럼 했으면 덜 괴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것도 있고 뭔가 네. 내가 만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바가 넓어지지 않았을까 확장된 네,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했어요. 진짜 공통적으로 많이 들은 말이에요. 네. 전공하신 예를 들면 그 세종대 만화과 출신의 네. 친구들이 많아요. 네. 하일권 작가랑 정필원 작가님, 상명대 출신의 유비 작가님, 그리고 김인정 작가님 네. 다 모여서 얘기를 하면 꼭 하는 말들이 그런 얘기예요. 네. 공통의 경험이 좀 아쉽다. 네, 컴플렉스를 네. 느낀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나 다른 이제 전공 아닌 작가님들이 또 그런 얘기 맨날 하죠. 아, 나도 지옥 캠프 같은 그런 환경을 너무 꿈꿨는데 너무 외로웠어. 여러분 뭘 하셔도 아쉬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핍은 네.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사실 옆에 누군가가 계속 원고를 하고 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좀 더. 아. 너무 원고, 너무 안 했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만화를 안 그렸던 7년 얘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학 시절 동안에는 원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좀 궁금한데. 저 이거 좀 궁금해요. 네. 신인 작가, 이제 데뷔한 작가님들께 늘 궁금했어요. 네. 지금까지 완성한 원고가 몇 개, 몇 편 정도 돼요? 저요? 네. 저 진짜. 제가 말하는 거를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안 했거든요. 제가 뭐 한 두 편 했어요? 완성한 원고는 없고요. 아 완전히 완결진 거 아니라도 완결진 거 아니고 뭐 사실 전 진짜 시켜가지고 하는 사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네네 학교에서 이제 뭐 기억나는 원고가 공모전. 공모전이 학교에서 이 자체 내에서 하는 그게 있었어요. 아. 그 재학생들도 할 수 있는 한강대 8페이지, 2페이지 네.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했죠. 왜냐면은 약간 그게 있었어요. 상금을. 아,
잘 노리고. 동기가 명확하시네요. 네, 진짜. 있어야 돼요. 현물 아니면 돈이에요. 네. 보상이 무조건 주어져야. 네, 그럼요. 이미 마음은 프로 작가입니다. 중요하죠. 네. 학점 따위. 상금이 중요하죠. 이런. 네. 공부는 잘 안 해요. 표현철 교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표현철 선생님, 갑자기.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단편으로 이제 짧게 짧게만 하고 한 편? 두 편? 뭐 그리고 졸업작품으로 하나? 정도?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포함하면 공모전은 해왔고 열 작품은 넘죠? 열 작품은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아 궁금했어요. 저는 그 원고라는 것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아, 너무 항상 잘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 너무 죄송하다. 왜요? 아, 뭔가 기대를 막 실망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 네. 많이 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자, 제 기준에서 많이, 왜냐면 진짜로 한번 해보고, 네. 나 안 되나 보다.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많아요. 배도에 한번 올려보고, 맞아요. 맞아요. 도착 안 되나 보다. 네. 두 번 해보고, 안 되나 보다. 근데 재밌는 게, 세 번 하잖아요? 세 번부터는, 네 번, 다섯 번을 하더라고요. 투지에 타올라서. 그런가 봐요. 두 번 정도까지 했을 때는 보통 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갖고, 그걸 꼭 듣고 싶었어요. 세 번은 넘잖아요, 그죠? 그쵸. 그럼 이렇게 포장해주시는 여러분? 진짜요, 원고. 최소한 세 번 이상은. 그래도 네. 웹툰 원고는 되게 안 해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출판 쪽 많이 하셨구나. 네, 출판. 하도 맨날 그 공모전 요강이 다 출판이니까. 출판 쪽을 많이, 흑백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컬러, 풀 컬러 원고는, 게다가 제가 이제, 게으르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뭐 어떤 면에서 게으르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되게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절대로 난 풀 컬러는 하지 않겠다. 아, 네. 나는 뭐, 아무리 컬러가 들어가더라도, 이제 흑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포인트 컬러를 넣거나, 아니면. 한 번씩 그 생각 하더라고요. 네. 그 생각을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늑대와 빨간 모자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올풀 컬러. 네. 아, 심지어 진짜. 그림자도 투톤이에요. 네, 맞아. 아, 이거 힘들겠다. 작업. 그 생각 했었는데. 아, 저보다 더. 더 많이 색채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저는 그렇죠. 보면서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 맞아. 나 강풀 작가님 도영이 형 원고 볼 때마다 컷 내려갈 때마다 짜증나요. 그만 좀 길게 그려 형아. 서로 그래. 네. 맞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예, 이정봉 작가님도 만만치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진짜 내려도 끝이 없어. 전 얘기할 수 있어요. 게다가 칸 밀도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평균이 50컷에서 80컷 사이예요. 근데 왜 이렇게 또 길어 보이지? 대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 대사가 많아서. 그리고 칸칸이 다 꽉 차 있으니까 왠지 되게 많이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거 안 좋은 건데. 이게 컬러 웹툰이 되게 안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네. 오히려 가독성을 맞아요, 해치기도 맞아요. 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일부러 막 배경 날리고 그러잖아요. 흑백 웹툰에서는 네. 이렇게 표현으로 이렇게 다 가능하니까 그리고 맞아. 흑백이니까 되게 빈 것 같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웹툰이 컬러면 되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맞아. 확연해요. 네.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 웹툰 작가가 배경 날리는 거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네. 그거 잘 읽혀도. 네. 중요한 컷에서 배경 빡 주고 나머지는 그럼요. 다 그라데이션으로 날리는 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요. 이거 독자들이 모른다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되게 알겠습니다. 나도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까먹었어. 무슨 얘기 했지? 아 저는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점은 네. 어찌 됐든 손이 되게 빠르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몇 편을 완성해봤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손이 빠른 거는 네. 또 다른 차원의 그렇죠. 그만큼 많은. 그, 예, 숙달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더. 숙달이라기보다는, 그 약간, 제가 좀 그걸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 그 얼마나 품을 들여야 하는가를 그러니까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어머나. 마감 시간이나 뭐 내가 받는 뭐 보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 처음 봤어.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짱인데, 네. 이거는. 프로예요, 프로. 이게 직업인 직업 작가랑 아마추어 작가의 예, 가장 확연한 차이예요. 가장 중요한 근데 그걸 차이. 하고 계시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림에서 늑대와 빨간 모자 그림에서 약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아, 이분은 상금 천만 원. 아니 넣다 뺐다 이거 아, 내가 힘줄 것과 뺄 때를 아는 분이구나. 이거 그림 속도 진짜 빠르시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돼요? 네? 아 여기서는 힘 빼고 덜 그려야겠다 같은 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어떻게 돼요? 보통 많이들 힘들어하는 게 네. 그거 내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 더 채우려고 그러니까 네. 더 완벽하게 한 칸 채우려고 네. 그 비결은 뭡니까? 저는 그냥 덜 그리는 비결 저는 그냥 다 놔요 다 놓고 퀄리티에 대한 욕심을 버려요 좀 밀도를 높여서 그리다 보면은 포기를 못하는 감이 있긴 있어요 네.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뭐 명암도 막 투톤으로 막 넣고 막 선에다가 막 색도 넣고 그쵸. 해봤는데 제가 이제 장기 연재를 계속 이제 전공을 하면서 연재를 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 연재를 할 거면은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네, 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그 웹툰을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이나 보여주고 싶은 미학적인 방향이 있는 분들도 전 존중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중요한 네. 그 작가의 네. 목표죠. 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게 장기 연재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연재를 할 수 있냐 거기에 맞는 퀄리티를 유지하냐 이게 더 중요할 때가 네.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지금 프로페셔널의 말씀을 하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싶어서 속도가 느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완벽주의 성격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것만 해야 된다. 나는 그러니까 내 작품은 나만 손댈 수 있다랄지 아니면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싶은 욕망이 되게 있는데 그쵸.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예술가로서 그쵸? 뭔가를 그리시는 분으로서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데 대신에 저는 약간 다른 쪽으로 약간 그 스위치를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맞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물론 완성도도 좋지만 그거에 대한 완벽주의를 약간 연재 마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완벽주의로 살짝 바꿔보면 어떻겠니라는 네. 얘기를 좀 하게 되게 참신한 조언인데요. 네네. 제가 들었던 참신했던 그 팁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네. 홍란진 선생님이 말했던 완벽주의의 창끝을 딴 데로 돌려라. 네. 이것도 참신한데 예를 들면 우리 집의 외환이 윤희 작가님. 네. 윤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퀄리티를 높이면서 만족하는 용도의 그림을 마감 끝나고 따로 그려요. 일러스트 덕질을 위한 일러스트 그거 퀄리티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 신기하다 했는데 원고 받으니 원고도 사실 퀄리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들었네요. 그걸 딱 파악하게 되나요? 처음 보면 아 마감은 언제고? 이거에 대한 상금 혹은 고리는 얼마고 주어진 시간 얼마니까 이 정도 여기까지. 선에서 네,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진짜 마감일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해야 될 뭐 다른 개인적인 일 네. 네. 중요하죠 개인적인 네. 네. 약속 뭐 친구랑도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만화만 그리는 만화가 네.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가져야 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안으로 이 만화가 들어오는 거지 내 생활을 버리고 만화로 가는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왜냐면 만화만을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들을 독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근데 그러면 만화 연재 한번 끝나면 그 작가 은퇴해야 돼요 아, 힘들어요 네. 네 정말 소모됩니다 소비돼요 네. 차기작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신기한 말씀을 네. 연속으로 하시네요. 휴원 작가님은 그래서 진짜 장수하는 작가가 되실 것 같아요. 오래 가실 거예요. 네, 오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생활 안에서 하시니까. 제일 진짜 오래 하신 작가님들의 공통적인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곽백수 작가님.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무슨 말만 하면 대충 해. 이게 곽백수 작가님의 농담 반인데 진짜 진지한 조언이거든요. 네. 한때 제가 그 말에 빡을 많이 쳤죠. 아, 저 형은 도대체 내 마음도 모르고 자꾸 대충하래. 지금은 가볍게. 그 숨쉬도 가볍게. 지금은 그 말 뜻을 알아요. 진짜 대충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공기 반 소리 반. 힘줄 때만. 아, 저 조만간 연재 들어가는데. 공기 반 소리 반 하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전 틀렸어요. 저. 아무튼. 네. 네, 지금 슈한 작가님이 제게 되게 뭐 아 이것도 저의 편견인가 봐요. 신인 작가 뭐 그런 단어에 대한 저의 편견인가 봐요. 굉장히 오래 작품 생활하신 작가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를 슈한 작가님이 하시니까 네. 제가 놀라잖아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당연히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실전을 많이 겪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공모전이라는 실전을 고등학교 제가, 때부터 하신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외주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물어와 주시거든요. 게다가 물어와.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런 표현을 말을
그러니까, 학생,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싸게 하고 싶은데 학생들한테 맡기면 좀 그쵸. 저렴한 가격에 해주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또 그 덕에 또 경험도 쌓을 수 네. 있죠. 그리고 돈도 벌고 용돈 벌이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싸면 그거 불법입니다. 네, 안 돼요. 저는 돈 많이 주는 것만 있어요. 정도가 있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하면서 좀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맞네. 매주 경험이네요. 매주 경험. 매주 경험은 네. 결국은 납품 일자랑 그쵸, 네. 고려거든요. 진짜 왜냐면 맞춰줘야 거잖아요. 되고 네. 뭐 기간도 맞춰야 되고. 거기서 익히셨구나. 얼마, 또 그렇게 막 주는 사람 많이 받은 거는 되게 많이 받았어요.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별거 아니었는데. 뭐 1억 받았어요? 아 1억은 아니고요. 학생이니까. 네. 그 외주와 공모전으로 단련됐기 때문에 나오는 작품 과한이라고 느껴져요. 네, 그런 면에서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되게 좀 스트롭네요. 아, 그런 면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최강자전의 우승자로서 이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슈한 작가님에게 있어서 공모전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공모전이요? 저는 많은 질문을 받아요. 학생들로부터. 이 공모전 나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주변에 혹은 뭐 모르는 독자님들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요. 공모전을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와요. 공모전이란 과연 뭘까요? 공모전이란? 우승자에게 듣고 싶어. 나에게 공모전이란? 공모전이란? 그냥 일단 있으면 해라. 있으면 한데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좀 생각을 좀 하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해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경험상 하는 것이 나쁘진 않다. 네, 그럼요. 하지만 생각을 잘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단발적인 공모전이면 저는 무조건 하라고 해요. 단발적인 공모전 뭐 해봤자 뭐 시간 얼마 들어요. 그냥 작품 하나 하면은 하는 거고 뭐 해봤자 뭐 구상했던 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달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걸 하고 해요. 냈다가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그냥 자기 포폴 쌓이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다음이나 웹툰 다음이나 네이버 공모전이 좀 기간이 길다는 게 문제죠. 예선부터 하면 총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하죠? 한 달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두 달인가요? 예. 풀로 하면 두 달. 7월 18일이 예선 마감일이었어요. 맞아요. 풀로 하면 두 달쯤 될 거예요. 꽤 길죠. 아, 진짜 한 달 반. 아, 맞다. 두 달 넘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웹툰계에서 그 뭐라고 하죠? 그 K-pop 스타 같은 맞아요. 그런 프로젝트. 형식의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네. 이 실력만큼 호흡 조절과 완급 조절과 체력 조절이 중요하지 않나요? 정신적인 조절도 네. 필요하고 다른 공모전이 100m 달리기라면 네. 이 최강자전은 뚜르드 프랑스 네. 그렇죠. 막간 무슨 뚜르드 프랑스 진짜 길죠. 네. 길고 중간중간 밥도 먹어가면서 코인도라방도 가야 되고요. 여행도 가셔야 하고 그럼요. 아 너무 재밌네요. 공모전이란 것에 대해 여쭤봤더니 이런 답이 나왔어요. 하되 생각해라. 제가 들었던 되게 인상적인 말은 그거였어요. 공모전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아. 공모전을 위해 1년 동안 준비해서 원고를 내면 당연히 퀄리티가 좋겠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로 연재 들어가면 그치. 안 되죠. 안 되죠. 네. 연재는 자기 힘의 70%를 쓰는 건데, 공모전은 맞아요. 200%를 쓰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감하세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보고는 그러더라고요. 십작 삼아 만든 것을 한 3개, 4개 쌓아놓고, 공모전 시기가 되면 그 중에 하나를 내봐라. 그래서 예전에는 그 출판 때는 그랬대요. 지금도 슬슬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공모전에 우승을 하면, 최강자전은 그렇진 않은데, 공모전에 이제 입상을 하면 담당자나 담당 PD가 와서, 다른 작품 하신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랬을 때 이 작가가 이 공모전 바라보고 1년 동안 했어. 그럼 다른 작품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평소에 수작한 게 쌓여있으면 뭐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습니다. 라고 내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지금부터 딴 거 해보겠습니다 하고 작업에 들어가요. 그 작업을 하는 동안 다음 공모전의 우승자가 나옵니다. 아이고. 그렇게 중고 신인이 될 때도 있대요. 그 되게 겁나더라고요. 저는. 그건 정말. 네. 네. 여러분 공모전을 나가실 때 여러분의 힘에 막 120%를 써갖고 네. 막 1년 동안 준비하고 그러시는 그냥 되면 건... 되고 안 되면 말고 네, 이런 맞아요. 마인드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중요한 네. 얘기입니다. 네. 공모전을 활용하실 분들 참고하세요. 공모전은 나쁜 거 아닌데 네. 현명한 활용법은 요거다. 아, 네. 좋은 팁이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같이 작업하시던 네. 친구분들이나 뭐 동료분들 중에서 네. 이미 데뷔해서 작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제
친구 중에는 네, 한 명, 두 명 정도? 세 명 정도? 계속 나오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까도 꽤 있네요. 까면 안 돼요? 아, 이건 좀. 괜찮아요. 다들 원래 서로를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한 친구, 네네네. 농담이고, 그거 궁금했어요. 어떤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 슈안 네. 작가님이 좋아했던 작가 혹은 좋아하는 작품 뭐 있습니까? 저는 네. 제가 되게 추리물이나 약간 미스테리물을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그 있어요. 그 마인탐정 네오로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마인탐정 네오로. 네오로. 되게 유치할 것 같죠. 암살 교실 같은. 네. 네, 네. 제목만 들으면 되게 추천하기 민망한 작품 제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웃으시는 게. 마인탐정 네오로. 좋은데요? 네. 아니에요. 정말 그게 좋은 작품인 게. 알죠. 네. 전 암살 교실은 사실 별로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전작을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네. 되게 좀 많이 공부도 했고. 작품이 이제 판타지 작품인데 판타지인데 추리 요소가 약간 있는 거예요. 마인 탐정이니까요. 네, 네. 마인으로 탐정이면 판타지죠. 마인 그러니까 마계에서 사는 네. 생물인 이제 되게 좋은 작품입니다. 되게 센 그 네. 마왕 같은 인간이 그 마물이 있어요. 네, 네. 그 마물의 식량이 네. 그 에너지의 원동력이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라서 스피크스네요. 그 마계 약간 비슷해요. 마계에 있는 수수께끼를 다 먹어서 지상으로 올라온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상에 있는 수수께끼를 찾으려고 막 일부러 아니 일부러가 아니다. 그냥 그 어떤 여자애를 하나 찝어가지고 네네. 찝어가지고 너가 내 바지 탐정이 되라. 바지 탐정. 네. 바지 탐정. 네네네. 네, 약간 이제 자기가 추리는 다 하는데 이제 그 앞에 내세워서 네. 허수아비처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게 추리 만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그냥 범인하고 뭐 그런 거 나오고 범인하고 네네. 그 범죄 그 뭐 한 사실 이런 거 나오고 추리는 딱히 하는 거 없고 그냥 무슨 마계 도구 이런 거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네네. 뭐 얘가 뭘 했다고 갑자기 막 밝히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거듭 느끼는 거지만 설명 쩌네요. 아니 진짜 그래요. 네네네. 진짜 그래요. 네. 얘가 쏙쏙 됩니다. 범인이 누구지? 하고 있으면은 얘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딱히 추리할 게 없어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익숙한 추리 형식은 아니네요. 네네. 네, 되게 신선하다. 그러게.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인이 근데 이제 마인이 마인이잖아요. 마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계에 있는 이제 이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마인이잖아요. 이제 동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사람의 범죄를 저지르면 무슨 동기가 있어서 분명히 사람을 해치거나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할 텐데 그거를 이제 다 생략을 하고 범인만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옆에서 이제 여고생 탐정 바지 탐정이 지켜보면서 네네. 내면적인 성장을 해가는 거죠. 인간에 대한 고찰이나 인간에 대한 이제 그 마인 탐정은 이제 범죄를 추리하는 거고 추리는 마인 탐정이라고 하고 그 동기나 네, 인간적인 부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셜록과 왓슨의 구도를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려놨네요. 네. 조력자가 아니라 다른 면을 추리하게 만드는군요. 네. 마인 탐정 네우로 네. 꼭 보겠습니다. 보세요. 제목은 있어요. 들었었는데 본 적은 없어요. 그 약간 그리고 약간 그 작가가 되게 재밌네요. 그 약간 좀 이상한 걸 되게 좋아해요. 암살교실만 봐도 암살교실도 그렇죠. 네. 좀 되게 특이하고 특이하네요. 되게 특이하고 막 이상하게 막 기괴하고 네네.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연출 면에서도 되게 비유적인 걸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무슨 그 코난 같은 걸 보면은 이건 비하는 아닙니다만 코난 같은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있고 말을 하고 말풍선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 말풍선이 있고 그 화면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 그 비유물. 비유, 네, 비유를 네.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은근 되게 쾌감이 있는 쾌감 있는. 오, 네, 저는 저 그거 되게 좋아요. 오, 닥터 프로스트의 대사에 네. 한 30-40%의 컷은 다 비유 컷이에요. 아, 무슨 저 되게 컷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약간 세련된 느낌을 주는 네, 맞아요, 맞아요. 사기입니다. 제가 쓰고 있어서 사기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저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인간의 감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면 그 화면은 부서진 가면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유치하다. 제가 이래요. 제가 이 수준입니다. 멋진데요 뭐. 웹툰에서도 좋아하시는 작품 없어요? 웹툰이요? 웹툰에서는 이제 카산드라라는 다음 웹툰이 있었어요. 네, 걸작이죠. 네.
아 진짜 아. 제가 그걸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작품이. 너무 좋은 작품인데 제가 추천... 만족할 만큼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아, 네. 속상합니다. 네. 맞아요. 모두가 봐야 될 작품인데 네. 카산드라. 카산드라 진짜 요새 사는 사람들 다 봐야 돼요. 그렇죠. 중단돼 있어서 안타까운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그 분도 그리스 신화를 네. 바탕으로 이제 재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약간 그렇게 재해석하고 비유하고 막 이런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늑대와 빨간 모자군요. 네. 아 그런가요? 어 그런 거 매력 있죠. 네. 저도 그런 종류의 작품을 해보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아직은 못했지만 네. 원전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동화, 신화, 민담 아. 그런 거 가지고 비틀어서 해보고 싶은 적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우리 예전 롱토비 때 혜진양 작가님이 책을 네. 잘 하시거든요. 녹두전에서도 네. 네. 어. 광해 이야기 매력적이죠. 다 알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은 지금 2017년도 최강자전의 우승자 늑대와 네. 빨간 모자의 슈안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얼추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네. 어떻게 만화를 쭉 그려왔는지도 여쭤봤고요. 네. 최강자전에 얽혔던 그 일화들도 네.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직업 작가로서는 거의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네. 말씀을 들어본 건 되게 오랫동안 작품 생활을 직업처럼 하신 분들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많이. 아,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저 포장 진짜 잘하죠.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늑대와 빨간 모자 대충 예상하고 계신 연재 시점이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연재 시점은 이제 제가 이제 충분히 그 연재를 안 하는 기간에 만끽을 하면서 한 세이브도 만들어야 되고. 세이브도 만들어야 되고. 세이브는 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싶어요. 어,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더라고요. 네. 세이브는 주변 상황을 다 보니까.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하세요. 아, 그럴까요? 사전 재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완결나면 바로. 아, 그럼 시점은 모르시겠네요, 아직? 네, 모르죠. 이제 연락이 와야지. 연락이 전체적인 그, 혹시 네이버 담당자님 듣고 계시면. 그 메일이라도 하나 네. 메일 하나 넣어주세요. 불안하게 뭐 광고성 메일은 상관없이 그러면 전체 이야기의 길이 연재 길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제 간 그 기간으로 잡고 그 화수로는 안 잡고 기간으로 이제 한 1년 1년을 최소로 잡고 있어요. 왜냐면 네네네. 1년이 기본적인 그거니까 저는 원래 이 작품을 구상을 했던 게 그냥 네. 일상물이었거든요. 네네. 그냥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 초반에는 그냥 여자애가 그 늑대로 변하면서 그 소소하게 벌어지는 해프닝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재미없죠.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왜? 네, 그 그런 걸로 이제 되게 좀 가려고 했었어요. 네. 어쩌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판타지 요소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좀 더 길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아, 1년을 1년? 네, 네. 왜냐면 52화군요. 차기작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의 그 말씀을 이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늑대와 빨간 모자 다음에 하고 싶은 작품이 이미 지금 있는 거군요. 네.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저는 이제 쉽게 구상되는 건 역시나 이런 빨간 모자 같은 좀 가볍고 개그물의 그러니까 일상 뭐 판타지 이런 건데 조금 더 좀 그 시나리오 단계에서 시놉시스 단계에서 조금 더 그 노력을 해가지고 좀 더 열을 들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하고 싶어하는 장르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저한테 좀 무리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네. 머리를 쓰는. 네. 머리를 쓰는 이제 추리 성향에. 추리 성향에 약간 범죄 가미가 된 모자와 빨간 늑대 이런 건가요? 그 모자와 빨간 그건 뭐죠? 죄송합니다. 약간 요새 그 성향이 그거예요. OCN 드라마 같은 거 아시죠? OCN 제작 드라마. 제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네. 거기서 나왔는데. 네네네네. 네네네. OCN 제작 드라마. 그런 장르의 작품을 내 하고 싶어서. 서스펜스가 살아있는. 네. 미드나 일드나 그런 그런 스타일의 장르적인 추리 성향의 작품을 하고 싶다. 아, 보장 잘해줘.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네, 네. 그런 장르.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러니까 네.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만 네. 기대가 됩니다. 아직, 네. 네.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건데 이제 네네. 하려면 좀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네. 준비도 필요하고 공부도 네. 필요하고 무엇보다 마음도 먹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되게 기대가 되네요. 왜냐면
우승한 작품인 늑대와 빨간 모자와 또 사뭇 다른 분위기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네. 저는 약간 그래서 그때 기대돼요. 차기장 얘기하는 작가님들이 전혀 다른 작품들 얘기할 때 엄청 기대돼요. 네, 네. 맞아요. 네. 호민이 형이 성인물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알고 봤더니 빙탕으로 성인판이었지만 아. 그런 식으로 저도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네. 짧지 않은, 또 되게 길진 않지만 짧지 않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거듭 갑작스럽게 초대했는데 응해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되게 아무 말 뭐, 대잔치한 것 같은데. 제가 뭐 혹시 실례를 했거나 무례했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저 피규어. 아, 네. 피규어가 정말 예쁘더라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제 연구실에서 녹음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배송 온 그 카드캡터 사쿠라 네. 20주년 기념 앨범 한정판을 방 같이 보셔가지고 이쁘죠, 네. 되게. 네, 이쁘더라고요. 블링블링. 아, 그렇군요. 아무튼 저희 너무 반가웠고요. 네. 뭐 괜히 사실 한 번도 뵌 적 없는 사이인데도 청아의 동문이시라는 말 듣고 좀 더 반가웠던 것도 네, 사실이고요. 맞아요. 오늘 웹툰 스쿨의 호외 편. 뿌띠 롱터뷰에 슈완 작가님과의 이야기를 네. 지금 현재 준비 중이신 많은 작가님들 혹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네. 신인 작가님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은 공감하시고 어떤 부분은 참고가 되시고 이런 종류의 청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유익했습니다. 써놨어요? 유익했습니다. 네. 근데 그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갑자기 물어봐서 네.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네. 제가 또 넋을 놓고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넋을 좀 챙기시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종범 교수님께서 이미 그 작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망생들은 어딘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아, 네. 그 이야기 항상 하시는데 지금 이 슈완 작가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 네. 같은 작가님을 그리고 만나뵀어요. 늘 느끼지만 이렇게 좀 뭔가 힘을 빼신 분들 그러니까 공기반 소리반이신 분들이 가장 강하다. 맞아요. 전 이걸 정말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네. 힘들어간 상태로 최선을 다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좋은 그게 필요한 순간도 있겠지만 네. 길게 연재를 하는 작가의 삶에서는 네. 그것만큼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것을 익히는 과정을 오늘 잘 보여주신 네. 것 같아서 그리고 절대로 생활을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전 그거 정말 네. 지망생분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일상을 버린 작가는 일상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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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반갑기도 하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네. 다른 자리에서 만나뵙도록 하죠. 네. 저희도 인사를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극 플로 녹음할 네네. 때까지 빨리 그나마 또 많이 네, 만드시고요. 그럼요. 그냥 만들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 정신도 보이시니까. 차리고. 제가 원래 이러진 않는데 늘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조만간에 여러분 만나뵙게 될 궁극의 플로 녹음 때 또 뵙고요. 이 다음 주에는 전선호 작가님의 롱터뷰가 기다리고 있죠. 아니다. 그 이미 나갔나요? 네, 이미 나갔고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궁극의 플롯이 나가죠. 지난주에 전선호 작가님을 만나고 계셨나요? 아니요, 지지난주에. 야, 왜 이러니? 나 편집 안 할 거야. 네, 지지난주에 전선호 작가님 그 롱토비가 나가고요. 방과후 활동이 나가고 그다음에 슈완 작가님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궁극의 플롯일지 방과후 활동일지 지금 고민 중에 있지요. 원망진창이네요. 네. 여러분 웹툰스쿨 어떤 편이 올라오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청아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호우의 편 롱터뷰였습니다. 오늘은 슈완 작가님과 함께했고요. 전 지금까지 진행해 웹툰 작가 이종범이었습니다. 네, 저는 홍남지였습니다. 슈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